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소화제를 달고 사는데 이젠 그 약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증상은 음식물이 들어가면 명치 끝부분이 아프며 아랫배 부분이 뻐근합니다. 밤이면 더 심해집니다. 인터넷 검색하다 담적증이란 걸 알게 됐는데 지금 제 증상과 담적증이 거의 같은 증상입니다. 한의원은 처음 문의하는데 담적증 치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위강 한의원 부산 서면점 김윤회 원장입니다. 담적은 담이 쌓여서 뭉쳐 있는 것을 말하는 한의학 용어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배를 눌러봐서 덩어리지고 뭉쳐 있는 것을 적치라고 하였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위장이 나빠지면 사기가 장부에 머물러 있게 되어 적치가 생긴다고 합니다. 위나 대장에 담이 쌓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위장이 오랫동안 좋지 않았던 환자들을 복진해 보면 복부에 딱딱하게 덩어리가 뭉쳐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를 담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담적증이 있는 경우에는 두통과 어지러움, 불면증과 입냄새 등이 여러 증상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련의 증상들을 모아서 담적증이라고 합니다. 위장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어 위장 내로 들어온 음식물이 깨끗하게 소화되지 못하면 가스와 찌꺼기 등이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 소화불량과 체기,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생기며 발생한 가스로 인해 위장이 팽창되면서 복부 팽만감과 복통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가슴 부위를 압박해 명치 부위에 답답함이나 통증이 유발하기도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담적증 치료를 위해 위장의 운동 기능을 높여주는 치료탕약 처방과 약침여법, 침구치료와 함께 생활요법 지도 등의 다양한 치료를 진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회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